뭐 그동안 아시다시피 그냥 제주도에서 주부 생활 열심히 하고 요가도 열심히 하고 또 앨범 준비하면서 편안하게 좀 지냈었어요. 네. 이번에 앨범이 나오고 서울 올라와서 지금 2주 정도 서울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 많이 복잡한 생활을 안 하다가 이번에 또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정신이 없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이긴 기다림 같은 이 시간이 언제까지 될까 저 자신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가 하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사실 앨범이란 게 나오는 거니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하라 그럴 때는 안 하던 것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도 해보고 싶고 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경쟁도 해보고 싶고 제가 서울을 떠나서 서울이 막 화려하고 예쁜 모습일 때는 그냥 잘 몰랐는데 막 서울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살던 고향이 되게 안쓰럽다는 느낌?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멀리 있는 별에 서울을 비유해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 서울이 밝았으면 제가 밝은 곡을 썼을 텐데 그게 약간 그쵸? 근데 뭐 그때그때 느낀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단면이나 좀 살아가는 사람들의 좀 이렇게 우울한 마음도 담아낼 수 있는 곡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예,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제 그럼요. 안에는 좀 어두운 면,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한쪽 면만 이렇게 사랑받는 게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의 모든 것을 한번 보여드려 용기 있게 보여드려 보고 뭐 이쪽이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런 면이 있구나 또 제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쨌든 저의 좋은 면만 밝은 면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좀 진짜 저를 한번 보여 내던져 볼까 그런 생각으로 블랙이라는 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유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야너 얼마나 했냐 했더니 2주 했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난 일주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니 단순하게 아이유 2주 얘기 듣고 왜 일주일로 줄이셨어요? 아니 아이유같이 인기 많은 친구도 2주밖에 못했는데 제가 2주나 길게 질질 끄는 거는 뭔가 구차한 것 같고 깔끔하게 그냥 일주일 딱 하고 또 집에도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솔로가 아니라 주부다 보니까 진짜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집을 떠나 있는 그게 그래서 일단 음악방송 일주일 하고 제주도 이제 내려갔다가 또 유열 스케치북이 또 한 일주 뒤에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한 20곡 정도를 예,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금 조화롭게 앨범을 추려서 만든 건데 나머지 곡들도 많고 또 써놓은 곡들도 많고 해서 그때 만약에 그 시기에 딱 맞는 곡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좀 가볍게 싱글로 앨범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